마르마의 폭이 좀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, 오른쪽이. 안녕하세요,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도 탈모치료 사례 한 분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.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. 이분은 남자분인데 전에 여러 가지 탈모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. 과거에 뭐 미녹시딜도 바르셨고, 아보다트도 드셨고, 맥주 효모도 드셨고, 한의원 치료도 다 받고, 뭐 꾸준히 받았는데 큰 차도를 못 보신 분입니다. 그래서 일단 아보다트와 미녹시딜 치료는 유지를 하면서요, 엑스톡스 치료를 추가를 했습니다. 엑소존 보톡스 성장인자를 하는 그런 치료죠. 그 치료를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4개월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모발 간격이랑 굵기를 보시면 탈모 상태가 아주 나쁘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하는 차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4개월 뒤의 모습이거든요. 가르마의 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이시죠? 이게 같은 크기로 봤을 때 보시면 가르마 비치는 정도와 크기, 저는 이게 조명이라든가 각도를 장난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같은 조명과 각도로 찍은 것임을 밝혀드립니다. 보시면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이걸 확대해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, 나중에 한번 우리 편집팀이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이쪽 부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카락이 이 가르마 부분 근처에 굉장히 얇은 모발들이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쳐 보이는 게 많은 거죠. 근데 그 모발들이 조금씩 굵어지면서 오솔길에 폭이 나무가 자라 들어오니까 이 폭이 점점 좁아져 보이는 그런 거죠. 그래서 가르마의 폭이 좀 더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죠, 오른쪽이. 차도를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엑스톡스 치료를 총 12회를 했었고요. 그래서 4개월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기존에 치료를 하셨던 분이 치료를 더 했을 때 단독 치료의 성과를 좀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4개월 된 그 엑스톡스 치료 전후 사례인데, 기존의 치료 아보다트와 미녹시딜로 하셨던 분들이 추가로 이런 치료 했을 때 얼마만큼 좋아하실 수 있는지 한번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.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니까요,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